우리 세포 안에,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깔린 유전자라는 이 프로그램이 켜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꺼지기도 한다. 자, 뭐든지 켜지고 꺼지려면, 그렇게 해주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전기불도 켜지고 꺼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라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다 방전되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켜지지도 않고, 작동 안 해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이 유전자라는 것이, 알고 보면, 자, 어저께 동영상 보셨죠? 그렇죠?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해요. 유전자. 그런데, 어떻게 켜지고 꺼집니까? 기억납니까, 여러분? 네? 아, 노란색 물질이 스위치에 가서 붙고, 그렇죠? 자, 봅시다. 이 실이 바로 유전자다. 이 유전자를 실을 확대하면 이렇게 보인다. 그런데 잘 보세요. 노란색 물질이 나타나서 가서 탁 스위치에 가서 붙으면 유전자가 어떻게 돼? 탁 꺼져버린다. 그래서, 근데 이 노란색 물질이 붙어 있을 때는 꺼졌는데, 이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다 켜져요.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데도 그렇고, 이 노란색 물질을 어떻게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이동이 될까? 이걸 리모컨이에요. 예. 네. 그 리모컨을 누가 할까? 이 노란색 물질을. 어떻게 그게 노란색 물질이 그 정확한 반드시 켜야 될 유전자에 가서 탁 붙으면 그게 원하는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해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 컴퓨터 프로그램도 누가 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클릭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유전자도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클릭을 하는데 우리는 클릭을 할 줄을 몰라. 네. 자, 클릭은 누가 할까? 어떻게 이게 클릭이 돼가지고 이 노란색 물질이 참 기똥차게 그 필요한 유전자에 가서 탁 붙으면 다른 유전자는 안 꺼지고 이 노란색 물질이 붙은 유전자만 탁 꺼져버려.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약 2만 3천여 가지가 돼요. 근데 그 유전자, 어떤 유전자가 필요하고, 언제쯤 켜야 되고, 언제쯤 꺼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절이 될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 그거 정말 신기하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조절될 수 없어요. 아무리 유전자 전문 과학자라도 그 유전자를 외부에서 사람이 클릭을 하고 유전자를 켜고 또 끄고 이렇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 살아있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기가 완전히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 유전자를 켜고 꺼주는 그런 놀라운 에너지는,를 우리가 기 또는 생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가, 이 생기가 딱 끊기면, 기가 끊기는 것을 뭐라 불러요? 기가 끊기는 거. 딱, 기가 딱 끊겨버리면, 기절해요. 그렇죠. 예. 기가 딱 끊기면은, 순간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돼버려요. 어. 자, 이 생기 또는 기가 우리의 유전자를 이렇게 정말 놀랍게 초인간적으로 또는 무선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지금 과학자들은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2만 3천여 가지나 되는 그렇게 수많은 유전자들이 그 적시에 적당한 때 필요한 때 켜지기도 하고 또 꺼져야 될 때는 꺼지기도 하고 하면서 그 수많은 유전자의 그 작동을 조절하는 그 생기라는 것이 뭘까? 그래서 유전자가 켜져 있다 켜지기 위해서도 생기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때 가장 건강할 수 있냐? 건강하냐? 아치, 제일 건강한 때는 어떤 때예요? 생기가 넘칠 때예요. 네. 생기가 넘칠 때 몸 컨디션이 제일 좋고 소화도 제일 잘 되고 그렇죠? 생기가 넘칠 때예요. 그래서 이 생기를 우리는 활기라고도 불러. 활기가 넘친다, 생기가 넘친다, 또는 뭐라 그래요? 기똥차다. 네. 네. 이제 기가 넘쳐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기가 넘쳐나면 유전자는 아주 활발하게 작동해서 여러분이 건강해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이 암세포를 죽여야 돼요. 암세포가 내 몸에 생겼다고 해서 내가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 생기가, 여러분, 자, 암세포, 이게 암세포, 자, 여기 T세포, 예, 면역세포, 지금, 이 안에 이 T세포 안에 이런 유전자가, 유전자가 탁 들어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유전자가 꺼진 상태예요, 켜진 상태예요? 꺼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탁 가서 접근하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접근했을 때 이게 클릭이 돼. 이 빨간색 유전자가 클릭이 돼. 이 빨간색 유전자가 뭘 생산하는 유전자다? 암세포 죽이는 소위 자연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요. 이게 착 켜져서 켜지면 이 동글동글하던 이 T세포의 모양부터 이렇게 길쭉납작하게 달라진다. 이렇게 T세포가 달라지는 현상을 T세포가 뭐 된다라고 그랬다고요? 활성화. T세포가 이렇게 돼 있는 T세포는 동글동글할 때는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유전자가 안 켜졌을 때예요. 근데 이 유전자가 클릭을 받아서 짬 하고 켜지면 이 동글동글하던 비활성화 상태에 있는 T세포가 짜잔! 하고 활성화돼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니까 본래 이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이렇게 폭삭 주저앉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하는 데는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어떤 생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생기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이야, 기차다! 해서 막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칠 때가 있게 하고, 어떤 경우는 뭐예요? 기가 막혀. 뭐라 그래요? 죽겠다요. 기가 막히면 유전자들이 다 꺼진다니까요. 유전자들이 완전히 기가 막혀서 유전자들이 완전히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기 시작하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기가 막혀 죽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특히 여러분의 경우에서는 지금 뭐를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예, 네, 이 생기를 많이 받아야 돼. 예.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그렇겠어요? 유전자가 많이 꺼져버린 사람. 그러면, 유전자가 꺼져버린다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살면서 기가 막힐 일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가 막혀 죽겠어. 이렇게 자꾸 기가 막히게 살면 유전자가 점점 다 꺼져가요. 그래서 생기가 넘쳤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기가 푹 죽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기가 막혔죠. 기가 막힌다는 말과 비슷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억장이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기가 막히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가 막히기 때문에 유전자가 꺼지면 그래서 유전자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암세포도 암세포를 죽일 수도 없게 되고. 그렇죠. 내 마음을 기뻐해서 내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하는 그런 생기,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는, 엔도르핀, 꺼진 엔도르핀 유전자를 켜서, 엔도르핀을 생산하면, 잘 생산하면, 내가 우울증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는데. 그래서, 생기가 중요하다, 이게. 그러면, 생기라는 것이 뭘까? 뭐가, 자, 기, 그러면, 기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기? 기는 뭐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힘이에요, 힘. 힘이에요. 힘은 힘인데, 이게 몸의 힘이 아니고, 뭐의 힘이요? 우리 마음의 힘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와, 그 여자 키가 아주 센 여자야. 남편이 고생하겠더라고. 키. 그 키가 뭐냐, 이거 키. 키. 키 또는 우리가 생기라고 합니다. 이 생기가 뭐냐. 자, 여러분, 우리 뉴스타 센터 로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이게 유전자예요. 그래서 유전자에 생기가 가고 있어. 빛이 가고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힘을 받는다고 그래요?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았을 때, 아, 그렇구나. 그 내가 몰랐던 것을, 이야, 그게 정말 그러네? 하고 알았을 때. 예. 뭐를 알았을 때? 엉뚱한 거 알면요, 아는 것이 병이답니다. 그거 몰랐으면 오히려 좋았지. 뭐를 알아야 그것이 힘이 됩니까? 내가 생기가 넘쳐. 진리입니다, 진리. 진실. 그래, 그게 맞아. 그럼 그렇지. 그 진실을 알 때 우리는 힘을 받아요. 무엇으로부터? 진실로부터. 그러니까 힘은 뭐 속에 있다? 진실 속에 있다. 자, 힘은 진실 속에도 있고, 또 뭐 속에도 있게? 선. 누가 나한테 선을 베풀었다.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고맙다.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네.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도 내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다. 이렇게 되면 그 선 속에 있는 생기를 내가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내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자, 이 엔돌핀 유전자, 이 노란색 유전자가 엔돌핀 유전자라면 이게 꺼져 있다가 쫙 하고 켜져. 그러면 엔돌핀이 쫙 생산이 되면 내가 기뻐지고 박수를 치고 싶고 웃고 싶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선 속에 생기가 있다. 자, 두 개 했어요. 그렇죠? 진, 예. 선, 미.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렇죠? 야, 예. 제가 몇 년 전에 뉴질랜드 가서 트레킹을 했습니다. 밀포드 트레킹이라고. 4박 5일을 계속 산 속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걷고 자고 또 다음날 걷고 4박 5일. 그런데 여러분 하루 종일 걷고 또 다음날 걷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피곤한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확실히 아름다움 속에는 뭐가 있어? 힘이 있어. 우리 집사람도 겔겔 했는데, 거기 가서 과연, 전체 코스를 다, 끝낼 수 있을까? 예. 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짐을 제가 졌다고요. 배낭을. 저는 배낭 두 개를 진 거지. 그래서 거기서 겔겔 해서 못 가면 헬리콥터가 와서 데려가요. 아무래도 헬리콥터 신세를 질 것 같다. 아, 그런데 4박 5일을 끝도 없이 다 해버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놀라워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움으로부터 생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설악산에 왔는데 여기 오면 공기도 다르잖아, 그렇죠?
공기도 이 공기 냄새가 달라. 그래서 공기 맛이 달라. 그 다음에 하늘도 하늘 색깔도 이렇게 파랄 수도 있고 산 보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내가 과연 이 하루 24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을 내가 정말 와 정말 아름답다 그러고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우리 그 로비 입구 우리 센터 입구를 지나갈 때마다 바로 쑥 못 지나가요. 왜? 그게 TV 화면에 뭐가 나와요? 크, 아름다운 자연. 그래서, 크, 와, 정말 멋있네. 예. 네? 뭐 하러 나갈 때? 우리 개 보러 나갈 때. 예. 네? 그래서, 와, 저런 경치도 있구나. 그럼 생기를 듬뿍 받고 그 TV 화면을 지나가요. 그 다음에 가면 또 우리 사랑이가 주인 온다고 뭐야. 잘 잤어 우리 사랑이. 네. 그러면 우리 사랑이도 너무 이뻐. 여러분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제 눈에는 너무 이뻐 보여. 하, 우리 사랑이 이쁘다. 이제 쓰다듬어줘요. 그런데 이제 사랑이 쓰다듬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되게? 털 묻은 거 다 떼야 돼요. 왜? 털 묻혀가지고 우리 집 방에 들어가면, 야, 나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특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루 24시간을 가능한 한, 야, 그게 진실이구나. 맞아. 그건 언제 그걸 느껴요? 강의를 들으면.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공책에 중요한 거, 그래,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것도 한번 들여다보고, 맞아. 그래서 자꾸 그 진실로부터 생기를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 감사하다. 우리 봉사자들, 우리 직원들, 너무너무 수고가 많다. 그 다음에, 아름다워. 이걸로 여러분의 시간을 가능한 한 진선미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채워야 돼.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이 진선, 진실 속에도 그 생기가 들어있고, 선 속에도 생기가 들어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미 속에도 생기가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진실을 알고 선을 알고 아름다운 미를 알 때마다 그것을 느낄 때마다 힘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에너지. 그거를 생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생기 넘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병 생활입니다. 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진선미 속에 생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좀 해봅시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진 반대가 뭐예요? 진 반대는 거짓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속였어?
누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예. 네.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딱 꺼져버려. 그렇죠? 거짓. 내가 속았어. 억장이 무너져. 우리 인간이 그렇게, 우리 인간의 유전자가 그렇게 작동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선의 반대는 뭐예요?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 그 악한 일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뭐예요? 억울하고 분해.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엔돌핀 안 나온다는 것은 엔돌핀 유전자 탁 꺼져버리고, 엔돌핀 유전자가 꺼지면서 동시에 무슨 유전자도 같이 꺼져요? 예, 네,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 유전자도 꺼져버려요. 자, 그 다음에, 미의 반대는 뭐예요? 아름다움의 반대. 더럽고, 안 익었고, 메시끄럽다. 더러워, 뭐라 그래요? 참, 더러워, 죽겠네죠. 유전자 꺼진다는 거예요. 더러워, 죽겠네. 자, 그래서 여러분, 악해도 너무너무 악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그 이쁜 손녀 딸, 아, 너무너무 이뻐. 근데 딸내미한테 전화가 왔어. 엄마, 누가? 그 이쁜 손녀를 어떻게? 납치해갔어! 그 모양은 어떻게 돼? 너무너무 악하죠? 그 이쁜 소녀를 누가 납치를 해가다니? 이건 너무나 악한 거야, 악해도. 그러면 기가 어떻게 막혀요? 막혀도 막혀도 어떻게 막혀? 꽉 막혀!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돼? 쓰러지는 거예요. 기가 꽉 막히는 거예요. 진, 선, 미. 그것이 생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암 덩어리, 암에 이제, 그, 암을 종양이라 그러죠? 종양. 그 종양에도 두 가지 종류의 종양이 있습니다.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뇌 안에 생기는 종양은 거의 다가 무슨 종양? 양성 종양입니다. 뇌에도 악성 종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악성 종양을 일컬어 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 종양하고 악성 종양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하면, 유전자가 더 많이 변질된 것이 악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양성 종양은 유전자가 아직도 조금밖에 안 변하면 양성 종양이에요. 그래서 그 양성 종양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냥 혹이라고 불러요. 혹. 혹이라는 단어나 종양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양성이냐 악성이냐. 그래서 양성 종양은 그 한 부위에만 가만히 있는 것을 양성 종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혹. 그 혹은 혹은 여러분 몸 안에 여기저기 다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암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해라. 그 뭐 보려고 해요? 혹시 용종이 있는가? 용종도 그게 혹이라는 말이에요. 혹. 그래서 대장 안에 있을 때는 용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혹은 온 몸에 다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없다가도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여러분, 사마귀 있죠, 그렇죠? 사마귀도 혹이에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사마귀가 참 많았어요. 예. 네. 왜냐, 사마귀는, 그건 바이러스가 피부세포 안에 들어가가지고 유전자를 변질시키면 이 피부세포가 막 과잉 그 증식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사마귀처럼 이렇게 볼록 올라오잖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가위로 잘라내기도 하고, 칼로 잘라내기도 그런 피가 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게 거의 다 없어졌죠. 왜? 우리가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참 못 먹고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코도 질질 흘렸고. 왜? 애들이 멍청했어요. 그때는 여러분, 5살, 6살 돼서 이제, 같이 놀아줄 친구도 없고, 그러면 애들이 땅바닥에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뭐요? 코 흘리고. 요즘 뭐요? 요즘 코 흘릴 시간이 없어. 아시겠죠? 그 뇌신경이 그냥 잘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유전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지능하고 지금 애들 지능하고는 달라요. 요즘은 막 생긴 것도 다르더라고요. 옛날에는 제 키 같았으면 제일 큰 키야. 이제는 뭐요? 이제는 제가 178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한 반에서 제일 큰 키예요. 근데 이제 178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186이에요. 이래서. 그래. 근데 올려다 봐요. 요즘 막 잘 먹어가지고, 예, 뭐. 옛날에는 여성분들의 고등학교 여학생들 이제 그 교복 치마 입고 가면 다리가 다 어떻게 생겼어? 몽탕, 몽탕. 요즘 쭉쭉 뻗었어. 자, 그러니까 이제 사마귀도 안 생겨. 옛날에는요, 버짐. 버짐은 곰팡이입니다. 피부에 피는 곰팡이에요. 얼마나 면역력이 약했으면 이 피부에 곰팡이가 펴도 이 우리 몸이 이 곰팡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시대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뭐가 많아요? 이 참 옛날이에요. 참 많이 변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면역력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생기. 근데 이제 요즘은 뭐예요? 쌓고, 그러면서 계속 뭐 생기를 받는 거예요. 이겼다, 뭐, 어쨌다, 뭐, 손흥민이가 뭐, 새 골을 넣었다, 그래! 그러면서 유전자 켜지고. 이제 그런, 그 옛날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자, 사마귀라는 혹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이제 사마귀가 된 그 사마귀 덩어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사마귀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유전자를 변질시켜 놓은 거야. 그렇게 유전자 변질시킨 피부세포가 과잉 증식을 해서 이렇게 혹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아무리 칼로 잘라도, 뭐를 지져도, 그때뿐이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 또 생겨요.
그러니까 종양이라는 것은 자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르고 나도 잘라내고 나도 어떻게 계속 뿌리가 있어서 자꾸 생겨. 언제 없어지게? 면역력이 강해지면 있던 사마귀도 어떻게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성 종양이건 양성 종양이건 만약에 여러분의 그 T세포 속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 이것만 무엇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이게 켜지면 여기서 이 물질을 생산해내기 시작하기만 하면 온몸에 퍼졌던 종양, 암세포들이 다 죽어서 온몸에 퍼졌던 암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싹 완전히 없어질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분하고 상담하느라고 이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어디에 그 혹이 있는데 그 혹을 어쨌든 혹이 없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그 뭘 모르지. 우리가 뭐만 강해지면? 면역력만 강해지면.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말은 유전자 켜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유전자가 켜진다는 말은 뭘 많이 받는다는 말이에요? 생기를 많이 받으면. 그 암도 싹 없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암세포 속에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적인 유전자로 회복해서 돌아오고 그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이 그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ancer는 암입니다. reverse라는 말은 다시 역행이라는 말입니다.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다가 일로 가면 안 되겠네. 그래서 뒤로 돌아해서 다시 뭐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revers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암 복귀 현상, 암 회복 현상. 그러니까 reversion은 역전, 전환, 되돌아가기, 복귀. 그래서 암 복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자세히 이제 한 이틀 후에 깊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기를 받으면 그러니까 뉴 스타트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를 받는 거예요? 생기를 받는 거다. 제가 옛날에 우리 막내 아들을 데리고 제가 그때 캘리포니아에 살 때 그래서 한두 시간 차를 몰고 산으로 자꾸 올라가면 그 산 그 꼭대기에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 호수를 레이크 타호라고 그래요. 아주 큰 호수예요. 바다 같아요, 그냥. 근데 그 레이크 타호의 그 한 귀퉁이에 그 아름다운 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제가 그때 7살 난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거기서 이렇게 보더니 아빠
내가 죽으면 여기에 묻어달래. 그만큼 이 아름답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거기 갔다 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 그 일주일 후에, 열흘 후에도, 한 달 후에도 아빠, 나 거기에 꼭 묻어줘야 돼. 근데 그곳을 집에 돌아왔어도 그 아름다운 것을 생각만 다시 해도 어떻게 유전자가 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생기다 이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제가 잠깐 우리 어머니 말씀 드렸습니다만 고생도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정말 정말 우리 키우시느라고 힘들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좀 편안하게 뭘 즐기고 그런 것을 뭘 즐기고 산 일이 없어. 항상 뭐요? 생존 경쟁. 빨리 돈 벌어서 빨리 애들 먹이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긴장 상태에 있으니까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많았겠어? 짜증이 많고 항상 우리 보면 뭐요? 빨리 하라 그러고 막 그 숙제 하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어머니만 있으면 마음이 별로 안 편했어요. 누구 집에 가면 편했게? 외갓집. 외갓집에 가면 우리 외할머니는 이 세상에 누구 없으면 못 살아. 쌍구 없으면 못 살아요. 제가 제 1번 외손자였거든. 그 제가 외갓집에 가면 잔소리, 뭐, 꾸중,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상고가 오면 최고야. 막, 맛있는 거 해주시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유전자가 꺼지면, 옛날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외할머니 생각을 해. 제가 미국 가서도, 여러분, 미국서 그 인턴 레지던트 그 생활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하여튼 힘들게 이제 그렇게 하다 스트레스 꽉 받으면 여러분 우리 외할머니 생각을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기가 막혀서 유전자 꺼져요 안 꺼져요. 근데 외할머니 생각만 딱 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외할머니가 주신 사랑, 아름다운 사랑, 선한 사랑, 정말 진심으로 주시는 진선미의 사랑. 그거를 다,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내가 배탈이 났을 때 이렇게 배를 만져주면서, 그, 참,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저를 쳐다보면서, 배야, 배야, 빨리 나라. 하면서 노래를 부르던 그 모습을 생각만 하면, 어느덧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생기를 받아서 탁 켜지면서 엔돌핀이 착 생산이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지면서 동시에 뭐예요? 엔돌핀이 하는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진통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엔돌핀이라고 그러죠. 엔돌핀. 여기 올핀이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올핀. 올핀은 뭐 닮았어요? 몰핀 닮았죠. 그렇죠, 몰핀. 예, 네. 몰핀이에요. 그래서,
몰핀은 그냥 아편이고, 여기에 몰핀이 아닌 엔돌핀이에요. 엔돌핀, 엔도라는 말은 내부에라는 말입니다. 우리 몸 내부에서 생산되는 몰핀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엔도르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엔도르핀이 착 생산이 되면 이 엔도르핀이 몰핀 역할을 해가지고 통증이 싹 없어져요. 놀랍죠, 그렇죠?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우리 뇌세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무슨 유전자도 동시에 켜지겠습니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도 같이 켜져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 암도 날 수가 있구나. 뭐만 받으면? 생기만 받으면. 예.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박수. 예. 알고 보면 너무너무나 간단한 원리예요. 자,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일소, 일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소자가 두 개 나와. 일은 한 번이고, 한 번 웃을 소자. 한 번 웃으면, 한 번 무슨 소자요? 젊어진다. 한 번 웃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 긍정적인 생각, 좋았던 생각, 그래. 우리 외할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하셨지. 하, 그때가 참 좋았다. 라고 내 마음 속에서 한번 웃으면, 어떻게 된다고? 내 몸에 생긴 암세포도 그 순간에 죽는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그 핵심은 뭐예요? 생기야, 생기. 그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진, 손, 피야. 그래서 이 생기, 이 세 갈래의 빛, 자, 이건 뭐예요? 진, 이거는 선, 미가 생기로 탁 오면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쫙 켜져서 우리가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됨과 동시에 놀라운 내면의 치유가 유전자 차원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 간, 위장, 유방, 폐, 뇌 속에 있는 모든 그 변질된 유전자를 가진 종양들도 혹들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유전자가 다시 정상화되면서 그런 종양세포들이 변질된 종양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돌아가서 암 복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희망 있어요, 없어요? 희망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강의 시간에서 아 그렇구나 박수 치고 우리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죠, 그렇죠?
보면 오래된 티가 여기저기 나. 에이, 좀, 뭐, 어? 리모델링을 좀 더 잘하지. 이게 뭐야, 이거? 그 자꾸 본인이 자기 유전자를 어떻게 스스로 끄면서 살아요, 우리가.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내 유전자를 내가 끄는 줄도 뭐예요? 모르면서 끄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이 내 유전자를 내가 얼마나 나도 모르게 끄면서 살았냐. 그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지금부터는 전적으로 어떻게 살자? 내 마음이라는 내 속에 그 그릇에 이제는 무슨 생각만 하자? 긍정적인 생각만을 담고 살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야, 이제 우리 좀 살겄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나쁘게 변질되었던 유전자들이 다시 좋은 정상적인 상태로 다시 회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뉴 스타트를 시작하시면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그 진선미에 대하여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하여 진선미 그 생기에 대하여 더 깊이 배우고 깨달아 가시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별로 늙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요즘 아까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라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 그래서 상구야, 와, 그 누가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네가 요새 바람이 났다 그러대. 내하고 사는 마누라하고 헤어졌다며.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살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임마 네가 몇 살이야? 내가 80이지. 나도 80이야. 바람 피울 자신 있냐? 그래서 참 이게 유명세가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그 희한한 소문을 자꾸 어떻게 네가 뭐 암에 걸렸다고 그러던데? 우리 동창 중에 제가 제일 몸이 약했어요 그때. 예, 진짜로 바람 불면 뭐예요? 날아갈 정도로 홀쭉이 갈비시. 였어. 그 저보고 그래요. 너 살 좀 쪘냐? 그래. 몇 킬로나 나가냐? 요즘 한 75kg, 6kg 나가. 살찔까봐 겁나. 그래. 네가 그렇게 살이 쪘어. 그래서 이 진선미 생기를 의식하고 살면. 그 생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의식하고 그걸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가능하면 무엇을 자꾸 담아야 돼? 생기를 담자. 진선미를 담자. 그렇게 살며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웃자.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하시면서 사는 사람은 가능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 저도 옛날에 뉴스타트를 시작할 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일이 나에게 닥쳐도 나는 뭐라고 그러면서 살 거야?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까요? 그런데
도저히 다 잘 될 것 같지 않았던 일들도 어떻게? 결국 다 잘 됐어요. 옛날에는 제가 절대로 박수 안 쳤습니다. 아시겠죠? 왜? 뭐 저런 저 정도 해가지고 내가 박수 칠 만큼 잘한 건 아니야. 내 박수를 받으려면 뭐예요? 진짜로 잘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이상구로부터 박수를 받으려면 그 실력 가지고는 택도 없어. 그 박수 안 쳤어. 제가 뉴스터하고부터 무슨 결심을 했게? 아무리 못해도 박수 칠 거야. 그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생기라는 것은 일상생활로 들어가서 나타나야 돼. 일상생활 속에서. 박수 속에도 내가 그냥, 나 생기를 받는다. 이렇게만 해서 생기를 좀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 생기가 나에게 정말로 내 온몸에 있는 유전자에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나는 박수 칠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 결심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는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미국서나 한국서나 유명한 음악가가 이제 뭐 예술의 전당에 왔다. 자, 예를 들어서 조수미가 왔다. 와, 근데 조수미 노래는 가서 꼭 직접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와, 조수미 왔을 때요. 그 표가 얼마나 비싼지. 예. 그래가지고 50만 원짜리. 50만 원, 그 다음에 뭐, 35만 원, 이 정도 돼야 자리가 좀 괜찮아. 근데 그 좋은 자리가 다 팔렸어. 안 팔려도 뭐, 너무 뻑적지근 해서 못 샀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싼 자리가 남았어. 그 싼 자리 어디냐면, 가물가물한 곳이에요. 저 2층, 3층, 저 위층 맨 뒤에 한 서너 줄. 거기가 뭐 15만 원인가.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갔어요. 제가 결심을 했어. 그게 아마 한 3천 명 정도 들어갔죠, 아마. 전 이렇게 혼자서 결심을 했어요. 조수미가 무대에 딱 나타나면 그 순간에 박수 제 1번으로 치는 사람은 이상구야. 제가 딱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따라서 이제 치시고. 그래서 저는 딱 그거 지켰어요. 그 다음에 조수미가 노래 끝나고 어떻게? 들어갈 때 제일 꼴찌로 박수를 중단하는 사람은 이상구야. 그래서 가능하면 남에게 박수를 어떻게 후하게 보낼 거야. 그런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참, 이, 나이가 점, 이렇게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어떻게, 다 긍정적으로 보이고, 마음이, 내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편해 보여야 뭐예요. 특히, 여러분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나는,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말할 거야. 라고 딱 결심을 해서 싸워야 돼요. 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는 부정적인 것이 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 그러면 화내는 거는 화내고 그 상대방이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는 연습할 필요가 없어. 무선적으로 그냥 미워져요. 예, 네, 그냥 자동적으로.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나쁜 본능을 가진 것들이야, 우리는. 아시겠죠? 그게 당연하고. 근데 그게 내 유전자를, 여러분 유전자를 켜요, 꺼요? 꺼요. 우리는 기가 막히는 것에는 당연하고 자동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 자식을 미워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안 미워질까? 그런 사람 없어, 우리는. 그저 믿고 뭐 이런 게 자동적으로. 나 참 기가 막혔어. 기가 막히는 게 자동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 자동적인 이 내 길을 막고 생기를 막고 내 유전자가 꺼지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 거부하겠다. 나는 내 유전자가 계속해서 켜져 있기를 선택할 것이야. 이것이 뉴 스타트의 생활이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 박수 쳤죠?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안 돼도 해야 돼. 자꾸 하면 그게 점점, 그것도 뭐예요? 여러분 운동도 쫙 하면 뭐가 붙어요? 근육이 점점 붙듯이 그게 그 마음의 근육이 붙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는 웬만큼 웬만큼 기분 나빠도 안 나빠.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 경상도 사나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게? 경상도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거. 예? 네? 잔소리. 마누라 잔소리. 마누라 잔소리. 여러분. 아, 잔소리를 제일 잘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결혼 전에 어떤 경력을 가진 여자게? 교사. 교사.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학교 가서 맨날 뭐요? 잔소리 하다가 볼 일도 바로 종일. 교사 중에도 잔소리 제일 많이 하는 교사는 무슨 교사요? 훈육주임. 여러분, 여러분 저를 위대한 사람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 훈육주임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훈육주임님들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심지어 자기 남편까지도 훈육의 대상으로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사사건건, 복장 검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허가 받고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그 한마디 한마디의 잔소리가 들을 때마다 유전자 팍팍 꺼지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 됐을까? 생기는 언제 받고?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는 긍정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거야. 나는 웃을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운전을 하면 차가 끼어들면 우리 집 사람은 그 앞차 끼어든 차 운전수한테 또 훈육을 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저도 옛날에는 누가 끼어들면 신경질이 저절로 나더니 이제는 나도 왕년에 많이 끼어들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 긍정적으로 화내지. 그러니까 일로 하면 뭐 된다? 일도 한번 화내면 한번 늙는다. 그게 그때는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유전자도 몰랐어. 근데 뭐 어떻게 느낌으로 아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참 그게 지혜로운 말이죠. 그렇죠? 이제는 유전자 자체가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고 유전자는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은 유전자 U자도 모르면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런 거는 지식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불러요? 지혜라고. 그래서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자. 아시겠죠? 지혜롭게. 자, 그러면 이 진선미, 진선미 이를 다 섞으면 뭐가 될까? 여러분. 이 컵에 진 조금 붓고, 선 조금 붓고, 미 조금 붓고, 샤아 섞어. 그러면 무슨 맛이 날까? 아, 진선미 맛. 무슨 맛일까? 그게 바로 사랑 맛이에요. 진선미가 잘 섞여 있는 맛, 아주 조화롭게 섞여 있으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사랑은 진실하고, 사랑은 선하고, 사랑은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 생기 중에 가장 강력한 생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구나? 사랑이구나. 그래서 내 유전자가 확실하게 회복이 되려면, 그냥 생기는 진선미 속에 있는 그런 힘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이론적으로 맞죠. 그래서 내가 힘을 쫙 느낄 수도 있고, 그 진선미를 다 합하면 그것은 사랑이다. 그 이론은 알고 그거를.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생활 속에서 한순간 한순간 필요한 순간마다 어떻게 실제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정말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신 병도 치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것보다 지금부터 병 낫고 난 뒤에 살아갈 장래가 이때까지 살아오신 그런 건강 상태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날 생각만으로 끝나시지 말고 나는 위대한 새로운 출발을 했다. 앞으로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출발, 뉴스타트를 해서 이 병도 이겨내고 병 이겨내고 나서는 이때까지 조금 제가 그래요. 저는 이때까지 제가 유지해왔던 건강 상태보다 지금 건강 상태가 더 좋아요.
그래서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진짜로 살맛 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도록 내가 새로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출발, New Start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예. 이 New Start로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야!